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서대문구입니다. 지난주 후보 등록이 끝나면서 총선 대진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우상호, 이성건 후보의 여섯 번째 맞대결로 관심이 큰 서대문 갑선거구에는 뒤늦게 후보 출마가 이어지면서 후보가 크게 늘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 먼저 서대문 갑부터 살펴보죠. 최종적으로 몇 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까? 네, 먼저 지난주 후보 등록 결과를 마친 결과 갑선거구 출마자는 모두 6명입니다. 네. 이곳은 우상호, 이성원 후보의 여섯 번째 리턴 매치 확정 소식으로 주목받은 선거구인데요. 20년째 이어진 라이벌 구도를 깨고 새로운 인물로 승부를 보겠다며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모두 4명입니다. 이 중 3명은 30대로 젊은 정치인들의 도전이 눈에 띕니다. 네, 무소속 후보까지 나서서 도전장을 내밀었죠. 자, 후보자들의 몇 년 살펴볼까요? 네, 먼저 우리공화당 신민호 후보입니다. 네. 대전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우리공화당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중당 전진희 후보입니다. 서울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민중당 서대문구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986년생입니다. 다음은 국가혁명배당금당 고상일 후보입니다. 그리스도 대학을 졸업했고 현재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소속 신지혜 후보입니다. 1990년생으로 2년 전 지방선거 때 녹색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해 4위를 기록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 젊은 후보들이 눈에 띕니다. 오래된 정치 구도를 깨겠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 우상호, 이성원의 높은 벽을 어떻게 넘을지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자, 이들이 이 서대문 갑 선거구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들을 두고 무모한 도전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곳은 20년째 거대 양당 구도로 선거가 치러져 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선 20년째 같은 후보가 맞붙는 것을 두고 피로도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서대문구에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없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또 서대문 갑선거구는 민심의 풍향계라 불리는 대표적인 스윙부터 지역입니다. 이곳에 신총과 이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표를 던지는 젊은 층 유권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 서대문 갑선거구에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정치를 선보이겠다는 것, 이것이 후보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네, 어찌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데 이들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대문 을 선거구 살펴볼까요? 네, 이 지역은 갑 선거구에 비해서는 후보가 조촐한 편입니다. 네. 일제감지 출사표를 낸 민주당 김영우 후보와 통합당 송주범 후보, 또 이와 함께 국가혁명배당금당 오수청 후보까지 모두 3명입니다. 네. 오수청 후보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양당 구도로 이 선거가 치러질 것 같은데 이 김영우, 송주범 두 후보 모두 이 서대문구에서 오랜 지역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들의 대표 공약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홍은동과 홍제동을 포함하고 있는 이 서대문 을 지역은 주거지가 넓은 지역인데요. 노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곳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은 지하철 유치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지하철역이 없는 유일한 곳이 서대문 구청이기도 합니다. 네. 때문에 을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앞다투어 강북 횡단선과 서부 경전철의 조기 착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호 후보는 4년 전 서대문 지하철 8km 조성공약을 내세웠고 또 그 결과 강북횡단선 사업을 현실화시켰다며 재선에 성공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대문 을 지역에 역세권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낙후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강북횡단선, 목동에서 통량리까지 가는 그 노선을 제가 재선이 된다면 꼭 재선 기간 내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송주범 후보 역시 교통문제 해결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울시의원 시절 서부경전철 유치를 위해 힘써왔고 또 LG와 포스코 건설에서 일하며 인프라 사업부 자문을 맡았던 겸은 경전철 사업 추진에 밑바탕이 될 것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강남으로 가는 건 다 돼 있어요. 근데 강북길이 횡단선이 없어요. 여기서 뭐 수유리나 도봉구 가려면 뭐 차로는 갈 수 있겠지만 전철 버스 타고 가려면 막 돌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강북 횡단선을 꼭 해야 된다. 지하철, 경전철을 해야 된다 하는 거랑 또 서부 경전철 이런 문제. 서대문 을선거구의 경우 한때는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렸지만 고 정두현 의원의 3선으로 민심의 방향을 알 수 없는 곳이 됐는데요. 갑선거구 못지않은 박빙 승부가 예상됩니다.
네. 자, 이 후보들의 대진표가 완성된 만큼 이제는 공약으로 민심을 얻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은 서대문구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